안녕하세요. 딩디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악사 캐릭을 꺼내왔어요. 그 이유는 여기서 탈 것수가 정확하게 보여서 네, 제가 드디어 단일 탈 것 249마리를 달성했습니다. 우와! 아니 제가 실은 올해 들어서 벌써 탈 것 현탐이 와가지고 그렇게 많은 작업을 하고 있진 않은데요. 어쩌다 보니 벌써 250개가 코앞에 닥쳤습니다. 코앞에 닥쳤고요. 욕하는 거 아니고. 자, 아무튼 그래서 250번째 탈 것을 맞춰라 이벤트를 또 해야죠. 이벤트 상품도 조금은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만 하루,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7월 6일 토요일 밤 8시 59분 59초까지 댓글로 응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딩디링의 250번째 탈 것은 뭐가 될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요즘은 라이브에서 안토러스 신화랑 굴단 신화는 꼭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판다리아 필드 탈 것, 분노의 샤, 나라크, 온다스타. 온다스타는 안 가요. 양꾼 패 때문에. 그럼 다시 분노의 샤, 나라크, 갈레온. 요거는 꼭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는 길에 잔달라 전쟁 인도자를 가고 있고요. 공포풀 3마리를 주는데 그 중에 제가 없는 거는 비취색과 호박석 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위해서 잔달라 전쟁 인도자를 판다리에서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리바위 비룡을 하기 위해서 가끔 그쪽으로 가고 있고, 우트가드 첨탑의 푸른 원시 비룡 가고 있고요. 가끔 생각날 때마다 데스잉 용의 영혼, 용의 영혼 공격대 던전을 가끔 가고 있는데 이제 제가 타오르는 비룡이 없어요. 다른 건 다 얻었는데 생명의 어머니의 시녀, 실험체, 황혼의 전령까지 얻었는데 타비가 없어가지고 타비를 얻기 위해 가끔씩 가고 있고요. 그 외에는 얼라이언스 캐릭 인기드링이 이제 나즈자타랑 메카곤을 가고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날탈 해금을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나즈자타랑 메타곤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파도칼날 앙코안이 아직 우호적이에요. 그리고 녹슨나사 저항군은 아직도 야구고 열심히 안 한다는 거죠. 제가 와우를 그렇게 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거의 라이브에서만 하고 있거든요. 요즘은 평일에도 한 번씩 하긴 하는데 플레이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이거 두 가지 작업을 하고 있으면서 메타곤이나 뭐 나즈자타의 정예를 잡고 있어요. 정예 탈 것이 뭐뭐가 나오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혹시나 잡다가 뭔가 탈 것이 나오면 그것도 확률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날타를 제가 격전의 아제로스 길잡이 2부는 이제 두 가지 평판만 남았는데 이거 하면은 최강 날개를 얻을 수 있잖아요. 이거 전에 탈 것을 한 마리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탈 것이 하나도 안 나온다면은 최강 날개 얻을 확률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딩디링은 군단 열심히 한 캐릭이기 때문에 이 상자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탈 것이 없는 게 몇 가지 있거든요. 군단에서 졸업하지 못한 탈 것이 있는데 그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빛의 군대에서 얻을 수 있는 탈 것이 아직 두 마리가 없고요. 한 마리인가? 나이트폴른 탈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항상 이렇게 직업 전당에서 임무 보내는 걸로 평판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몽술사의 그 말 있잖아요. 이쁜 거. 그거 유니콘처럼 생긴 그거 탈 것도 없어요. 그래서 딩디링이 나 높은 산도 없나? 잠깐만요. 높은 산 있나? 높은 산 탈 것도 없어요. 세상에. 그러면 제가 없는 게 나이트폴른 탈 것, 높은 산 탈 것, 몽술사 탈 것 이렇게 없고, 빛의 군대 탈 것은 빛의 군대에서 주는 탈 것 중에는 축복의 지옥 분쇄작 없네요. 요거 작업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거 나올 확률도 있고, 몽술사의 야생 꿈길잡이 없죠. 나이트폴른 이거, 지맥매드 비행용단 요게 없어요. 이게 없고, 그 다음에 제가 수시로 확인하는 게 아르거스의 마크아리의 파멸의 스크리그 잡으면 주는 탈 것 있잖아요. 산성 트림꾼 요거를 아직 졸업을 못했습니다.
네, 유일하게 필드에서 얻을 수 있는 탈 것 중에 산성 트링꾼 요거를 아직 얻지 못했는데 이거 작업은 저녁에 뜰 때마다 항상 가고 있거든요. 여기 떠 있네요. 근데 저는 이제 방송에서만 탈 것 작업을 하러 가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하다가 탈 것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고 방송에서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빼먹은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자주 가는 것 중에 우선 자주 가는 곳들은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영예의 영웅 이거 업적 탈 것인데 요게 영예의 영웅 보면은 제가 파멸자 주라마트만 잡으면은 이게 업적이 완료가 돼요. 그러면 영예의 영웅 탈 것 뭔지 아시죠? 이거 붉은색 원시 비룡 요거를 얻습니다. 파멸자 주라마트도 나오는 게 랜덤이기 때문에 이것도 포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것도 확률이 좀 있는 탈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빼먹은 것들은 고정 댓글에다가 쭈루룩 적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은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셔가지고 댓글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댓글에 작성할 것은 이제 딩디딩이 250번째 얻을 수 있는 탈 것 한 마리랑 본인의 서버와 그 다음에 본인의 닉네임 그렇게 알려주시면은 당첨 아이템 수령하는 것들은 당첨 후에 제가 추가적으로 메일을 보내가지고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우편으로요. 상품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하고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하나검 이거 상당히 멋있는 검이에요. 보이시죠? 진짜 일본도처럼 생겨가지고 경매장에 제가 저번에 알아봤을 땐 60만 골 정도로 거래됐는데 지금은 한 50만 골 할까요? 그 정도에 거래되는 하나검입니다. 하나검 무기룩변 도검이고요. 양손도검, 룩변템, 하나검, 그 다음에 한손도검인데 암살도, 한손도검, 암살도, 룩변, 그리고 탈 것은 요동치는 루비 을룡고삐, 알라니로 저희가 알려져 있죠. 이거 작세님이 이벤트 할 때 쓰라고 주신 건데 이제 거래가 돼요. 이제 거래되는 걸로 패치가 돼가지고 이거를 주셨어요. 90레벨에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뭐 캐릭터가 없으셔도 직업 체험으로 받으신 다음에 배울 수 있고요. 자, 요동치는 루비 울룡 다음에 석탄 주목 그롤링 이렇게 큰 석탄 주목 그롤링도 준비되어 있고요. 하는 걸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석탄 주목 그롤링 오그리마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꿀렁꿀렁 요동치는 루비울룡 그 다음에 마지막은 어둠 울음 가른이라고 이거는 드레노어 가면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거긴 하나 또 뭐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니까는 날 순 없어요. 어둠 울음 가른 늑대 탈 것 그 다음에 아까 보신 봄 타조 이거 거래 가능하더라고요. 저 선물 받았었는데 저도 나와가지고 탈 것은 이렇게 네 마리 하나검과 암살도 룩변은 두 개 이렇게 총 여섯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정 댓글을 보시고 그 중에 하나를 고르셔가지고 이벤트 응모해 주시면은 비싼 순서대로 드릴게요. 만약에 당첨자가 좀 적을 수도 있으니까는 1등은 하나검 2등은 이 루비울룡 알라니 뭐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제가 경매장 거래가 대충 기준으로 정해가지고 그 순서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알라니가 있어 다른 걸 원해 이러면은 얼마든지 바꿔서 드릴 수도 있어요. 많은 응모 부탁드리고요. 200번째 탈 거 맞추는 것도 그 많은 선택지에서 세상에 당첨자가 두 명이나 나왔거든요. 그랬었기 때문에 분명히 뭐 아 저걸 어떻게 맞춰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충분히 맞추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댓글을 분석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저를 제 탈 것 작업을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돌려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 이벤트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토요일 밤 8시 59분 59초까지 응모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는 밥을 해야 돼서 이제 들어가야지. 자 밥을 하러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밤 9시 라이브에서 봬요. 그때 250번째 탈 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있는 것이죠. 제가 안토사냥개나 갑자기 막 우루줄 탈 것을 먹을지 누가 알겠어요? 굴단 탈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굴단은
신화를 가기 때문에 일반 탈 것이랑 신화 탈 것 두 개 다 얻을 가능성이 높고요. 너무 김칫국만 마시는 걸 수도 있지만은 모르는 겁니다, 탈 것은. 자, 그러면은 출발하시고요. 이벤트 참여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